안녕하세요. 템플턴의 유튜브 방송입니다. 오늘 시장을 살펴보고 어떤 종목이 어떻게 나가는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시장이 그렇게 강하지를 못했죠. 예, 미국장에 비해서는 우리장은 그동안에 올라간 것에 대한 부담감인가요? 또 마켓 포인트가 코로나 확산세가 이제 19 확산세가 다소 완화되면서 세계 경제에 대한 기대감이 생겨가고 있죠. 주말 발표된 미국의 5월 실업률 전문가 예상치 19%를 밑돌면서 낙관이 지속돼서 미국 시장이 강력한 상승세. 한번 잠깐 볼까요? 현재 해외 현재를 보면 뭐 지금 상당히 다우존스 신고가, 나스닥 신고가, S&P 신고가, 반도체 신고가입니다. 아,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러면 테슬라는 어떤가요? 테슬라 역시 예, 신고가는 못 냈네요. 자, 이런 것들이 신고가를 하면서 우리 시장도 아침에 강하게 상승했다가 밀리는 모습을 보이고 또 비교 차트를 여러분이 한번 보면 원달러 환율이 지금 예, 급락을 해서 1200원까지 내려왔죠. 이게 지금 얼마까지 올라갔었나요? 1200 예, 종가 기준으로 이 1285원이 거의 81원이 떨어졌습니다. 상당히 많이 급락해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아무래도 시장 기대감이 점점 강해지면서요. 또 오늘 저 투자자께서는 어떤 현상을 보이는지 한번 같이 볼까요? 오늘이 6월 8일 외인들의 매수 가담이 이어지면서 당연히 환율은 더 떨어졌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긍정적이고 앞으로 얼마나 더 갈지는 여러분들이 이걸 보면서 예, 자신감을 가지셔도 되지 않나. 그러면 어디까지 가겠습니까? 여러분은 그런 건 예측하지 마세요. 지수는 이미 빠른 속도로 전고점을 향해서 달리고 있습니다. 240일선을 강력하게 돌파하면서 멋진 모습을 보인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 코스닥은 어땠나요? 코스닥도 상당히 좋아서 오늘도 신고가를 또 냈습니다. 자, 이것은 굉장하죠. 벌써 750포인트가 나갔습니다. 2015년에 그 코스닥의 지수가 강력하게 나갈 때, 바닥을 찍고 나갈 때가 거의 뭐 어제 750포인트를 조금 넘는 거의 800포인트는 못 갔지만 750포인트를 넘어가는 일이 벌어졌는데요. 지금 그런 장으로 753포인트를 찍었습니다. 자, 종가로다가 이게 대단하죠. 자,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도 맥스마인드를 가 있나요? 자, 오늘은 새로운 얘기를 좀 할까 합니다. 여러분은 저 반도체도 역시 또 가야 되고요. 그럼 오늘 잠깐 반도체 대장 둘을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하고요. 그 다음에 하이닉스. 일단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기소로 일단 삼성전자에 대한 악재 리스크가 조금은 있지 않았을까, 이런 영향을 받을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삼성전자는 오늘 뭐 이렇게 힘을 쓰지 못했지만 뭐 유튜브를 본다든지 그런 모든 전문가들이 뭐 다 그런 건 아니었지만 대부분의 지금 전문가들이 뭐 삼성전자 사이에 된다고 노래를 부르고 합창을 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합창하면 거꾸로 간다고 그랬죠. 모두가 합창하는데 너무 달려들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끊임없이 여러분들한테 삼성 개인 투자자들은 삼성전자 투자해서 돈을 많이 번다는 것은 쉽지 않다. 그것은 알다시피 삼성전자가 대형주기 때문에 그렇게 수익률이 높지 못하다. 이렇게 가르쳐주는데도 불구하고 자꾸만 삼성전자에 매달리고 있으니까 여러분의 수익이 높지 않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은 주도주가 뭘 가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전문가들도 주도주가 뭔지를 모르고 그저 많이 올라간 다음에 주도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한테 결코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전부 바닥에 있는 종목 사줬거나 그저 전혀 주도주와는 관계없는 종목들을 사주면서 이제 주도주 간다. 지금 주도주가 누구가 할까요? 주도주는 이미 제약바이오 나간 겁니다. 제약바이오는 일양약품을 보면 어떻게 됐나요? 엄청나게 나가고 있죠. 자, 일양약품 또 나갔습니다. 또 뭐죠? 부광약품도 역시 예, 얼마 나갔나요? 많이 나갔잖아요.
이런 것들이 지금 주도주로 가고 있는데, 제약바이오가 주도주로 가고 있는데, 알테오젠은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주도주도 모르고요. 그죠? 예. 주도주 다 추천했다고 그러죠? 알테오젠은 무슨 일이 벌어졌나요? 이런 것들이 주도주로 간다는 겁니다. 주도주를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주도주를 모르고 있다라는 거죠. 많은 투자자들도 그렇게 현혹돼서 주도주에서는 멀리 떨어져서 그저 예, 종목만을 매수해서 왔는데 수익이 나지 못하는 또 굉장히 아쉽죠. 뭐 20, 30% 올라오면 다 주도주를 매수했다고 주도주를 매수해줬다고 그러지만 실상 계좌들을 들고 가보면 주도주가 거의 없습니다. 투자자들이 주도주가 없고 오늘도 참 안타까운 것이 제가 뭐죠? 인스콥인가요? 자, 이런 것들을 추천해서 무슨 상한가 간다고 앞으로 뭐 엄청난 일이 벌어질 거라고 이런 거 사서 7,500원에 사서 지금 이게 뭡니까? 그죠? 7,500원 사서 지금 폭락해가지고 돈이 너무 많이 나갔고 지금 이 기업 분석으로 보면 결코 무슨 뭐 미국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저는 모르며. 그러나 일단 기업을 보면 한계 기업입니다. 예, 5년 동안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는 기업, 한계 기업에 더군다나 이제 자본 잠식이 50%에 적박해서 관리 종목 아니면 감자를 해야 되는 상황까지 가 있죠. 자, 이것이 갑자기 돈을 벌어서 주가가 펑펑 나갈까요? 지금 7,500원에서 떨어져서 사서 지금 어디까지 떨어졌냐면 2,300원이니까 3분의 2 이상이 날라갔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는 눈을 여러분이 공부를 안 하면 지금 이때 또 다치는 겁니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보면 전문가가 추천하면은 그것이 다갈 거고 다 좋은 일만 벌어질 것 같지만 여러분이 기업을 분석하지 않고 전문가가 추천하는 종목만 여러분 사게 되면 틀림없이 여러분은 다칠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럼 왜 그러는 거냐면 여러분이 아무것도 모르면 추천하면 사고 팔라면 팔고 여러분이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대응 능력이 없어서 종목이 좋은 건지 기업 분석도 하지 않고 추천하는 종목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 고통을 당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걸 절대로 잊지 말라는 거예요. 안타깝죠. 저는 보면 유료 회원이 들어왔을 때 이렇게 뭐가 뭔지를 모르고 그저 추천만 받아서 산다면 여러분은 틀림없이 다칠 가능성이 큽니다. 우선 기업을 분석할 수 있는 공부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 최소한 이 기업으로 위험성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기업을 분석해서 최소한 얘가 잘못된 종목인지 감자를 할 가능성이 있는지 이런 것을 볼수 있어야 되죠. 그렇지 않고 그저 막연히 투자하고 있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그러면 대주주 지분이 좀 많은가요? 어디 볼까요? 예. 자, 이런 부실 종목의 특징이 하나가 더 있죠. 회사 이름을 잘 바꾸는데요. 자, 이거가 회사 이름을 바꿨나는 한번 보겠습니다. 과거에, 예, 그냥 그룹명은 구상호 CNPRON입니다. 재밌죠? 이런 걸 보면서 여러분이 그 부실 종목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죠? 자, 그게 무슨 얘기냐? 부실주의 특징이 첫째 뭐냐면, 상호를 잘 바꾼다. 상호를 자주 교체. 그죠? 또, 두 번째는 뭐죠? 두 번째는 대주주의 지분이 별로 없다. 이것만 공부해도 별로 없다. 종이 장사하고 끝났다는 거잖아요. 이걸 꼭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자본 잠식인지 뭔지를 보질 않는다. 자본 잠식을 살펴봐야 되는데 살펴보질 않습니다. 또네 번째, 영업이익이 적자투성이다. 이걸 이길 수 있는 투자자라?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잠깐만요.
자, 상장 주식수가 총 얼마인지 한번 보자고요. 9,800만 주입니다. 아휴. 9,800만 주 중에 그죠? 대주주 지분이 몇 프로인가 한번 보세요. 참 여러분들이 이런 걸 이런 게 공부를 안 하고 투자를 하기 때문에 그냥 추천주만은 그냥 모든 거를 올인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자, 밀레니엄 홀딩스라는 저기가 4.99%. 그 다음에 유인수 대표가 4.63%. 대주주의 지분이 4.63%입니다. 이것이 진짜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으면, 좋은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면, 대주주가 이 정도만 보유할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대주주는 오히려 지분을 많이 갖고 있을 수밖에 없죠. 왜냐? 돈을 엄청나게 벌 가능성이 크니까. 그냥 이런 부실주에 대한 기본 개념이 없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공부할 필요가 없다. 전문가가 추천하면 그냥 사고 팔 무지 못 가면 판다. 이런 엉터리 같은 투자를 하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아픔을 겪게 되고 잘못 투자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그죠? 몇 가지 전제를 뒀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오늘 드론이 이런 일을 벌였죠. 잘 보시죠. GS칼텍스 주유소와 GS 그 리테일의 편의점 드론 배송 제주 시연을 해서 사줬습니다. 자, GS칼텍스하고 드론 택배를 통해서 도서 산간 지역에도 신속 배송하는 멋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죠? 앞으로 그러면 드론 수혜주 또 정부에서는 드론 택시에 대한 상용화 2025년이죠. 그럼 어떤 종목이 어떻게 수혜가 나갈지 여러분은 머릿속에 이미 갖고 있나요? 그럼 그 중에서 드론 택시의 상용화 로드를 배우고 지금 드론 배달부가 지금 드론 배달 서비스를 그죠? 이제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종목을 3분 만에 배송을 완료하는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뭐 생계형 생필품이라든지 구호물품 공급을 재빨리 할수 있겠죠? 예, 드론 배송 서비스를 통해서.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무슨 어떤 종목을 매수해야 되니까요? 템플턴의 식구 이미 사서 멋진 일을 벌리고 있는 게, 이거 얘기를 해야 되나요? 뭐 워낙 많으니까 그걸 다 여러분이 살 수는 없습니다. 그중에서 이번에 정부에다가 특구청에다가 드론 택배에 대한 특허를 신청한 기업이 제이시언 시스템입니다. 여기까지만 제가 수혜주를, 그쵸? 또 많죠? 아직 팁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자,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은 사야 되나요? 여러분의 결정하시고요. 제가 사라 말라는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어떤 일이 벌릴지, 이 드론 택배로 인해서 상당히 좋은 일이 벌어질 거고, 앞으로는 더 본격화되면 이 멋진 일이, 그죠? 빠른 속도로, 또 만약에 이제 가볍게 영업소에서 그 비대면으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웠던 것들이 이제 이, 휘발유, 경유, 액화, 선유, 석유, 가스 외에 전기차, 수소차 충전까지였으니 융복합 에너지 스테이션을 지난달 선보인 것이 이제 이 물류 허브로서의 GS 칼텍스가 이제 누구하고 GS 리테일하고 같이 드론을 활용해서 다양한 분야의 이제 유료 샘플을 통해서 시연 행사를 열기도 하고 이래서 이제 앞으로는 드론 택배가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특히나 이제 뭐 대상 지역도 이제 도서 산간이라든지 도시 외벽, 뭐 학교 같은 데로든 뭐 바로 그냥 그죠? 전화만 하면 돈 입금시키면 드론으로다가 그죠? 도시락을 갖다가 뭐 50인분을 배달한다든지. 아, 이런 일이 실제로 멋진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점점 컸죠. 왜냐하면 이 카메라로 다볼수 있기 때문에요. 그죠? 컴퓨터를 통해서 다볼수 있기 때문에 배달이 제대로 됐는지 아닌지 그죠? 정확히 나왔죠. 자, 이것은 여러분이 참 멋진 일로. 그럼 그 수혜주가 누가 갈지, 드론에 대한 수혜주가
과연 이거 하나만 들어가나요? 드론이 반드시 필요한 소재가 뭐죠? 없어서는 안될 거.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그러면 누가 가야 되나요? 그죠? 뭘 달고 있나요? 요건 팁으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고민해 보시죠. 에이, 그냥 공짜만 주시죠. 그러지 말고 여러분이 찾아보세요. 드론에 붙어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게 뭐예요? 그걸 여러분이 찾아가면서, 아, 그럼 뭐가 수혜가 또 나가겠구나. 그죠? 이미 제시효는 알려드렸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이제 뭐죠? 반드시 필요한, 그죠? 드론을 만드는데 필요한 반드시 물품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죠? 자율자동차에도 들어가야 되고요. 그럼 여러분 어떡하실 거예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가장 좋은 종목, 또 돈을 잘 버는 기업,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사야 좋은 일이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 걸볼수 있는 눈을 자꾸 키워야죠. 뉴스를 보면. 그죠? 그러면 여러분이, 예, 그런 종목을 분할 매수로 가면 좋은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요? 그죠? 예. 여러분은 이렇게 해서 투자를 해나가는 겁니다. 공부는 반드시 하고. 그래서 오늘은 제가 드론 배달부가 드론 배달 서비스를, 뭐죠? 택배를 하는 배달 서비스를 여러분들한테 이제 안방까지 전해줄 날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럼 수혜주가 누가 나갈지, 요즘처럼 비대면으로 갈수 있는 아주 좋은 일이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아까 제가 부실주에 대한 특별한 여러분이 머릿속에 갖고 있어야 될 방법은 뭐냐? 첫 번째, 상호를 자주 교체하는지 보라. 그죠? 기업이 보니까 상호를 자주, 과거의 상호가 아니고 교체를 좀 다. 그러면 투자자들로 하여금 기억을 상실하게끔 만드는 거죠. 두 번째, 대주주 지분이 5%, 최소한 10% 이상이 되는데, 이건 지금 9,800만 주가 아까, 그죠? 9,800만 주의 최소한 인스코비가 9,800만 주가 되는 종목이 대주주가 5%도 안 되는 지지를 갖고 있다. 지분을. 또 자본잠식을 살펴보지, 투자자들은 자본잠식을 살펴보지 않아서 유보율을 다 까먹었기 때문에 조만간 감자 내지는 증자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네 번째, 그렇게 된 이유는 결국 영업이익이 적자투성이에서 몇년 동안 이 영업이익을 내지 못하다 보니까 당연히 기업은 부실로 이어져서 이제 어려운 국면에 처하는 길로 가고 있다. 이래서 여러분은 이런 종목을 투자하지 말아야 되는데, 차트상으로 급등한다. 무슨 뭐 미국의 무슨 제약바이오에서 어떤 거 터지면은 뭐 엄청나게 날라간다. 날라가 봤자 여러분은 그때 주식을 사도 살 기회를 언제나 준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라는 거요. 갑자기 뭐 이게 나가서 뭐 상한가로 가서 뭐 2000%를 갈 겁니까? 1000%를 가, 쉬운 겁니까? 자, 이게 엄청나게 나갔으니까 얼마나 나갔을까요? 바닥에서. 그죠? 이거는 한 번쯤은, 그죠? 674분에. 한 번쯤은 상한가를, 마지막 상한가를 주고, 그 다음에 장대 음봉을 줬을 때 여러분은 이미 여기서 670주를 줬을 때 빨리 팔았어야 되는 거예요. 또 여러분이 무슨, 그죠? 유튜브에서 보면 내일 당장 무슨 뭐 수혜를 받아서 3000% 갈 그런 종목은 거의 없는 겁니다. 그런데 현혹돼서 자꾸만 부실 종목을 투자하게 되면 여러분의 손실은 커지다. 상한가 이후에 장대 음봉으로 거래량이 터지면서 내려왔을 때는 과감하게 여기서 청산을 했어야 되는데, 청산을 못하고 지금까지 끌고 와서 우리 유리원도 손실이 75%의 손실을 끌어안고 있습니다. 75%의 손실을 끌어안기 위해서 본전을 찾기 위해서는 얼마가 올라가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자, 손실이, 예, 손실률이 얼마라? 75%입니다. 최소한도 그러면, 예, 그게 이제 복리 함정이라고 그러는 건데요. 자, 한번 제가 그걸 정리한 게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 손실 복구가 75%니까 80%가 800%,
90%니까 최소한 75%면 300% 이상의 본전이 오기 위해서는 주가가 300% 이상의 수익을 내야 됩니다. 본전 얻는데. 그죠? 이런 것이 여러분이 원금 복구의 수익률입니다. 이런 것을 알 때 여러분이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방식으로 나가는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그래서 피할 수 있는 길은 피하라. 특히 부실족은 피하라. 이렇게 강조하고 싶고요. 또 하나가 그런 여러분의 기본 원칙을 알고 있다면 어떠한 전문가라든지 펀드 매니저라든지 추천할 때 여러분이 사지 않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서 여러분이 손실이 커지지 않도록 신신당부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여기에 콘텐츠 제작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의 용기와 희망을 가지고 반드시 좋은 기업을 매수해서 행복 투자로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